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동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서울 키어 문화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엄청 기쁩니다. 네, 2022년 제23회 서울 키어 문화축제는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함께하자의 의미를 나눠주면 좋겠다는 전달을 받았고 그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봤는데요. 몇몇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올해 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에 결합하여 국회 앞 농성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시간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얼마나 커다란 운동인 걸까 가늠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구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포괄하는 차별의 양이 많다기보다 차별의 구조를 변화시킬 목소리들을 묶어내는 크고 넉넉한 품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차이는 우리의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상황에 놓인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참조점을 찾는 곳으로서 함께함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난 것은 서울키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형승인을 촉구하면서 진행되었던 릴레이 1인 시위였는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두 차례에 걸쳐 참여했습니다. 저는 6월 15일 그 원칙적으로 허가제인 서울광장을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광장 운영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국 조건부 승인하게 된 날에 참여했는데요. 저도 엄청 서울시의 차별적 행태에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 피켓 시위를 진행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민의 공간이라면서 어떤 시민은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 언제까지 보아야 할까 한숨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권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단호한 목소리 속에서 함께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외치는 말이 적절함을 승인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 때 함께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 서울키어문화축제 부스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준비한 부스 프로그램은 적극적 합의 타로카드 꾸미기인데요. 적극적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일지 나에게 힘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하나의 타로카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대방과의 평등한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안전한 의료 접근권이 시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적극적 합의를 떠올리면서 등장하는 여러 조건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목록이기도 하고 또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합의의 원칙으로서 평등한 관계는 한쪽이 피임 도구 사용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피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런 권리 보장의 내용들이 계속 덧붙여지고 연결 지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함께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서울기업문화축제 더욱더 즐기다 가시면 좋겠고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스에도 꼭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영숙입니다. 먼저 제23회 서울 키어문화축제와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인권을 외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지들, 매일 아침 8시에 지하철 열차 안에서 시민 여러분, 아침 출근길에 장애인들이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장현은 벌써 8개월째 아침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대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지요. 나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장애가 있는 나와 김경훈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장애인인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사회 장애의 무게입니다. 나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포작전을 시행하여 약 3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법 앞에 불평등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시민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하고 감금하면서 정말로 특별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한 결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디포 프레그램을 당장 멈추고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을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을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나치의 특보작전은 장애인에게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치는 장애인인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게도 학살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6만 명의 성소수자를 수용소로 보내고 죽였습니다.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멸시당해왔습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장애인권, 소수자인권, 여성인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권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실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학살당했던 과거의 동지에서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동지로 나갑시다. 얼마 전에 몇몇 언론에서 전장현 시위와 관련한 설문에서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는 수가 58.3%에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응원과 눈빛과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분명히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인권의 가치는 그 존재와 모습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며 존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합시다. 함께 투쟁합시다. 함께 연대합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귀한 질문! Q&A에서 일하는 김유미라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키워야 하는 이유 아시겠지요? 제가 잠시 이쪽 방향으로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서울 기아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혐오 세력을 넘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안 들어도 될 말, 안 봐도 좋을 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 겪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이기에 수고해주셨던 많은 분들, 특별히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힘 모아주셨던 1인 시위 참가자분들과 축제 조직위원회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애써주셨습니다. 실은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저 너머 누군가들 때문에 우리가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개신교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빚진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 제 빚은 아닙니다. 그치만 못난 집안에 장녀 느낌으로다가 아주 창피하고 아주 죄송하고 아주 감사하고 아주 그냥 다 그냥 그렇습니다. 함께하자! 조직위에서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나눠달라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로서는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귀어 커뮤니티에 저질렀고 저지르고 지금도 이 시각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생난리를 치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달고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낯짝으로 이야기를 나눈단 말입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 내가 여러분께 함께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게 함께하자고 말 걸어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 그 깨달았습니다.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곳에서 온 제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하는 예수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이상의 공간, 그와 저의 믿음에 따르면 그 공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어떻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공간을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크기가 작고 잘 번져서 땅을 뒤엎고 망치는 식물입니다. 게다가 그 식물은 맛도 아주 맵지요. 예수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도 비유하는데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지만 많이 넣으면 빵을 망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재료입니다. 예수는 왜 이 위험한 식물과 위험한 식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예수가 설명하고 싶었던 나라는 실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차별과 억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들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욕심으로 망쳐진 것을 다시 망치고 휘젓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를 닮았고 누룩을 닮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 혐오 세력들이 말하는 동성애 쓰나미, 쟤네는 동성애밖에 모릅니다.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할 그 동성애 쓰나미, 실은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동성애 쓰나미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예수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썩은 것을 썩게 하셔서 빵을 만드실 테고 그 빵에 머스타드를 바르시고 여기 모인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저는 제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제게 한 번 더 함께 하자 외쳐주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하자 라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자리에서